골반. 골반을 정말 많이 쳤어요. 오른쪽 골반. 골반을 쳤어요? 네, 오른쪽 골반. 공 던질 때 오른쪽 골반 쓰거든요, 허리랑. 오른쪽 골반도 많이 다치고. 그러니까 한번 여기가 부상당하면 이게 타고 도는 것 같아요. 여기를 못 쓰니까 팔을 더 무리하게 써서 팔꿈치가 아파지고. 팔꿈치 못 쓰니까 어깨를 쓰니까 또 어깨가 아파지고. 점점 그렇게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. 자주 다쳤어요. 야구선수가 됐으면 지금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아닐까. 되게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. 니들 이제 얼마 안 남았지. 나는 한 40년 더 할 수 있다고. 현역에서. 내가 더 잘 선택한 건가 라는 생각 드는데, 저는 정말 부러웠던 순간이 베이징에서 금메달 땄을 때. 그때 다 동기들 많았었거든요.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운동, 내가 열심히 했었으면 나도 올림픽에 가서 저렇게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 시합을 뛸 수 있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. 없어. 있었으면 좋겠는데. 현실적으로 힘들죠. 계속 일하고 있고, 그러니까. 뭐 기회가 되면 그래야죠. 아직 젊은데. 좋은 사람 만나면? 네, 그럼요. 혹시 뭐 배우자 사람 있어요? 우리 엄마 같은 사람? 늘 그런 것 같아요. 딸들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,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하고. 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. 시대극 잘 어울릴 것 같다고. 시대극인데 사극보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그런 각시탈 같았던 시대극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저는 그 사도 보면서 유아인 씨가 했던 사도 역할 같은 거 나한테 잘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해바라기 했던 김내원 씨가 해바라기에서 했던 역할. 내면의 깊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. 세방샷을 한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갈증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군대를 가기 전에는 제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늘 브레이크가 있었어요. 군대라는 시기가 남자 배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뭔가를 시도할 수 없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뭘 계약을 하고 싶고 프로젝트로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하더라도 군대가 2년 빠지니까 내년에 군대 가야 되는데 계약 못할 것 같다.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. 근데 이제는 그런 제약이 없고 내가 계획하는 거를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 뒤, 혹은 5년 뒤, 뭐 멀게 10년 뒤. 그러니까 지금 제 노력에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황금빛 내 인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제가 높은 시청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종영했고요. 저는 또 바로 다음 작품 미스 함무라비라는 촬영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작품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서지태 역할과는 굉장히 다른 역할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